안녕하세요. 건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특히 복음 안에서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 성경에도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한번 또 우리들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한번 복음으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먼저 우리가 6절, 우리가 지난주에 5절까지 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에 비해서 그 당시에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름만 내면은 유명한 분들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 합니다.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는 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이게 중요하지, 유력한 사람이라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좌우되거나 그 때문에 뭐 이렇게 기죽는다든지 열등감을 갖는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런 힘이 그 속에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어떤 장소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또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예를 들어서 뭐 왕들 앞에서도 죄수의 몸으로 권력자들 앞에 있어도 단상 같으면 그냥 벌벌 떨릴 텐데도 전혀 그런 게 없고 심지어는 뭐 매를 맞는 자리에 가고 감옥에 가는 자리에 가도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는 왕 같고 그리고 당당하고 대단하고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른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됐어요. 복음이 변질된 곳에는 사람의 힘이 역사하고 바른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 하죠. 너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돈으로 힘을 삼고 권력으로 힘을 삼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있다가 없어지고 있을 때는 조금 힘든 것 같지만은 없어지면은 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도 있을 때는 조금 나는 것 같지만은 떨어지면은 저 낙동강 오리알처럼 서글퍼지는 높은 만큼 굴곡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힘있고 강하게 돼요. 갈수록 힘있고 강하게 되고 그런 성도 되십시다.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의 복. 근데 이것을 사람이 모르면, 이걸 못 보거나 이걸 모르면 엉뚱한 일 하는 거야, 엉뚱한. 잘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잘한다고 하긴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뭐요? 잘못되게 변질돼가지고 잘못되게 되면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애쓰지만은 그것이 뭐요? 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은 둘다 구덩이에 빠지니 이거 얼마나 잘못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도자 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더 분명히 알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복음보다는 뭔가 이렇게 성공 위주, 잘 되는 쪽, 이런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요. 사실은 복음은 우리 보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라고 그러세요. 십자가를 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킨다고 말하는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성공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적인 메시지가 많고 잘 되는 쪽에 메시지가 많아요. 십자가가 없어진 십자가. 그래서 전에는 개척교회 하면은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더 고난받기 위해서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이 적은 교회에 와서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었어요. 적은 교회에 있던 사람도 다큰 교회로 가버리고, 적은 교회는 텅텅 비고 그리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인데 그냥 복만 쳐다보이고 좋은 것만 쳐다보고 그걸로만 향해서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변질되다 보니까 복을 향해서 성공 위주로 가는 변질이 일어나다 보니까 영적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이 교회 안에서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상의 법보다 더 훨씬 뛰어나야 되는데, 초법적인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세상의 법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채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채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잘못하면, 세상 법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못되게 엄청난 벌을 막더 씌워가지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잘못해도. 그러니 더 낮은 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변질돼서 가다 보니까, 뭔가 성공 위주로 잘된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잃어지고, 그런다고 다 잡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좀 잡아서 좀 크게 됐지만은 속은 썩어 들어가고, 속은 병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상황 이런 상황, 다들 염려하고 있어요. 신문에 봐도 그런 글을 기고한 사람도 많고, 다들 의식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한 배에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돼야 돼. 나 편하니까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 다 하나가 돼 있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부끄러움이 되고,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러면 마음 아파하고,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나 아니니까 상관없고, 저 교회는 나쁘니까 그렇고 나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면 안 돼. 이건 악한 마음을 속에 갖고 있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자, 이렇게
변질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서부터 확 변질된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확 변질된 건 이단이고 조금씩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늘의 것을 담고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고 전에 추구하던 그런 것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한 싸구려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한 보물로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걸 잡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늘 백성이고 복음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게 눈이 가리면 하늘의 것은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니까 이거 서로 이것 가지려고 싸우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 있는 점점 이 속에는 점점 병 들어가는데 점점 더 병 들어가서 이 속에 암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영적인 병이 암덩어리에 커져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가면은 아까 말한 대로 언제 말한 대로 죄가 들어와서 뭐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욕심이 속에 들어오고 교만이 속에 들어오고 점점 잘못돼 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픈 일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 겉에만 조금 보고 나는 복음 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고 단순한 그렇게 조금 보고 안다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7절 또 읽어보십시오.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인으로 자기를 세웠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 받았고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신 분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는 가짜야. 너는 사도도 아니야. 너는 열두 제자도 아니잖아. 너는 교회에 핍박하고 교회에 공격했던 사람이잖아. 너는 자기 이런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 복음의 진리를 맡겨주시고 그는 그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 정말 그 대단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그 깊은 것을 보고 복음의 그 진리를 바로 보고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속에 변질되면 눈에 보이는 건 세상 것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게 좋게 보이고 그게 욕심나게 보이고 그게 저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눈이 바로 열리면은 우리 주님이 더 보이고 하늘의 것이 보이고 하늘의 보물들이 더 보이고 이게 더 진짜 좋게 보이면 저게 싸구려인데 저게 우스운 건데 저거 다 목숨 걸게 아닌데. 에? 이게 진짜 목숨 걸건 여기고 이게 진짜 좋은 거 이걸 받아서 이걸 누리고 이 속에다 담아서 그걸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그 지금 변증하고 확실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자, 그다음 구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구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여기 아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도 유대교회 지도자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 1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두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경에도 안 기록돼서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니까 자기 형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30살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공생애 시작되기 전에의 모든 일을 한 주간 같이 있으면서 들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그가 왔고.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들은 거죠. 우리도 모르는 것을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릴 때 기록은 12살 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깐나이 쪽에 나온 그거 기록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20살 때는 어땠고, 25살 때는 어땠고, 뭐 사역에 가까울 때는 어땠고, 뭐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거다 들었을 거 성경에는 그걸 가려놨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다면, 베드로를 통해서는 뭐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주간 베드로를 만났다 그랬어요. 1장에서 그 만나면서 뭐요? 그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뭐 부인한 사건, 십자가 사건, 뭐 이적을 일으킨 사건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걸어다니면서 현장을 같이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우리는 성지순례 하지만은 성지순례 가서 뭐 이런 정도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이런 정도다 그러고 아주 조금 보지만은 바울 사도는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람, 그 시대에 보고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확실해.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그 자격, 역할, 그런 거 한마디로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이렇게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또 여기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제일 오래 살았어요. 100살을 넘게 살았다 그래요. 어쨌든 그분은 특별한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기둥같이 여기는 이분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정식으로 모여 교제 악수를 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인정했다고 말이죠. 베드로의 복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뭐요? 인정하고 베드로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셨네요. 인정합니다 하고 인정의 악수 서로 인정하는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고 이제 뭐요? 5절, 6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당신 이것은 고쳐야 돼요. 저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고쳐야 돼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있다면은 뭐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 하시오. 그걸 이제 당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힘써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걸 10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 왔다. 그러니까 무슨 교리에 대해서 틀렸다. 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뭐가 틀렸다. 뭐 이런 거 이제 고치시오. 바꾸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시오. 이거 이야기했는데, 그건 자기도 뭐요? 힘써 그것은 원래부터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유명한 분들이나 바울이나 늦게 믿었지만 바울이나 뭐요? 같다. 예수 안에서 전혀,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전혀 틀린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다.
바울이 어려움 당한 게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라면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밖에 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그런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제 만약에 바울 사도가 할례도 받으세요, 율법도 지키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면 자기가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음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이렇게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을 그 바울 생애 속에서 강조하고 지키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늘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들로서 오늘날은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오늘날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니까 뭐 똑똑해졌으니까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많은 시대 속에서 많은 시대 주님 때서부터 주님 때를 정하시고 주님 때서부터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놓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많은 시대 속에서 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기 몇십 년 조금 살 거죠. 우리는 여기 조금 사는 거예요. 사는. 하나님은 이 변질되어서는 안 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있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 시대도 그랬고 열두 사도들도 그 시대도 그랬고 그 이후 시대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왜 핍박받고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왜 고난 당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랬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불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저들이 공격한 거예요. 마귀는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 편이 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는 기회주의자를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기회주의자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보겠어요? 박쥐 이야기를 한번 하죠. 새하고 들짐승하고 싸움이 벌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이기려고 좀 이기는 것 같으니까 박쥐가 거기 가서 나도 너희 편이다. 봐라 나도 발도 있고 이렇게 이제 털도 있고 너희들하고 이렇게 쥐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전쟁이 또 분리해가지고 새들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나는 너희 편이다. 봐라 난 날개도 있고 날아다니지 않냐. 나중에 이제 평화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그러니까 이제 새들한테 가도 튀겨서 이제 배척당. 이제 가도 너는 회색 분자야. 이게 쫓겨나. 그래서 그가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저쪽 같고 저쪽 가서는 저쪽 같고 이쪽 가서는 이쪽 같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으로 옷 입고 복음으로 옷 입는단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옷 입고 해요. 그 복음으로 옷 입고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바로 서서 그 복음으로 바로 이해하고 사는 사람 강하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사람, 탁월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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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